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장을 썼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하여튼 이 교회만 오면 하품이 나오고 졸리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다가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내 그 마음으로 품고 또 그것이 마치 그 땅 속에 씨앗이 품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화되어서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이제 그냥 마음판에서 굴러다니다가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버린, 마치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또 많은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내가 이렇게 이제 그 효력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심중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존 버년이죠. 존 버년, 철로역정에 그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제일 먼저 30분 전에 교회 와가지고 또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로 도구를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마음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참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런 분인데 이분이 철로역정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그런 문학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성경의 그 교훈들을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푼 게 철로역정 있는데 이제 그런 훌륭한 그런 분이 됐고 그런 평신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기록을 하게 되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는,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학구적인 태도로 집에 가서 또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보고 찾아보는 이런 이것이 이제 베리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오늘 한 시간 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베리아와 데살로니가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한 1장을, 1, 2장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 전서 1장.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가끔 참 불행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우리 시골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결혼해서 단란하게 참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끔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중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이제 죽게 되고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남아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키우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이 자식들을 다 거두지 못하고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또 재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한테 이제 이 아이들을 그 맡겨 놓는 이제 그때 이제 이 부모의 가슴은 참 그 아프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어떤 핏덩어리와 같고 어린 아이들을 내가 참 이렇게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그게 늘 마음이 아프고 차라리 그렇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그냥 사고 나서 죽으면 가슴에다 문다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유괴가 되잖아요. 내 자식들이.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는 평생을 아픔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큰 이 그 부모의 가슴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 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란가 이렇게 소식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선교를 그 사역을 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3개월 3주 새 안식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3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 집회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새 안식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도 회당이 그 제가 알기로 한 크면은 한 그 이렇게 100여 명 이렇게 모이고 이게 규모가 이제 적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회당에 이 모인 그 사람들이 반은 그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들로 헬라인인데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반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막 두세 시간 마치 복음 전도 집회할 때 하듯이 막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 헬라인들도 이게 그런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회당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기성교회에 가서 그냥 허윤옥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도 집회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있는 거 다 믿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복음 집회를 한다고 해요. 한 두세 시간을. 그래서 3주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근데 짧은 시간에 놀라운 그런 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다 돌아와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헬라의 기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막 그 핍박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형제들이 바울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이 베레아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베레아에 왔는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또 핍박을 해요. 1차 전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누수디라, 더베 이렇게 쭉 전도할 때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제 같은 그런 핍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기 전에 한번 2장을 잠깐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안다는 말을 많이 해요. 2절에도 아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보면은 한 서너 군데, 너희가, 이 빌립보교회,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인 너희가 나를 참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 헛되지 않은 줄,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을 당했나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 감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힘입어 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왜 이런 이 2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전혀 이제 근거 없는 그런 소문들, 풍문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를 지금 변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어떤 동기나 자세로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고생을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좀 나쁜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하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마도 뭔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이런 막 소문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와서도 비겁하게 이제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한 이렇게 몇 개월 전도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문을 이제 부풀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2장 2절에 내가 이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싸움 중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인 같이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그 뭔가 이렇게 말이 그 일관성이나 이 주관이 없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게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나 난 것이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형제들이 강력하게 권해요. 사도 바울을 여기 있지 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도를 받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오해가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이제 항상 그 바울이 뭔가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이 나비였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얘기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아까 3절에 나왔던 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그 어떤 그 인기 영합을 위해서 말을 이랬다래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일관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전했다고 하는 걸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이제 5절에 보면요.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데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또 돈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터무니없는 그런 오해와 비난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구차하게 이런 변명을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청결하고 또 내가 사람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얘기했는데 많은 오해들을 막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위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사도의 말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 변명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이 죄종을 흔드는 그런 그 이런 것보다도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4절에 나오는 그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물론 이제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우리를 부름 받죠. 일반적인 그런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뭐 사무엘이나 모세나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는 다 그 천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은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교나 사역을 위해서 또 부름 받아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름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뭐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또 아니면 이런 그 충동적으로 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마치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 이 서기관이 막 주님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영광스럽고 막 사람들의 시선과 눈이 막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 10대들이 막 가수들이 노래하고 막 멋있는 거 보면 다들 그걸 선호하잖아요. 막 그런 어떤 그 인기라든지 박수나 영광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길이 무슨 길이냐? 이 거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 동굴도 없는 얼마들인 가난과 이 불편함을 안고 가야 되는 길이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세상적으로 보장하고 이런 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사람 안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이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이 주권성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도 내가 어떤 선행도 그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돈벌이를 위해서 이 일을 가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구원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마음의 소원과 부담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돈벌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손이 안 가요. 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게 하고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을 맡기시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지만은 계속 그 마음에는 세상 것이 돈을 버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 명예 이런 걸 시시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마음에 정착이 안 돼요. 이 일에 대한 계속 부담이 가요.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 그런 길을 쫓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나 직장 안에서도 훈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냥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 준비하세요. 계속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계속 그런 마음들이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기꺼이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주님 대신 주님의 영광과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될 때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명이 그런 것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뇌물을 받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뇌물을 막 거래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그 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고 편법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 계속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소명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돈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것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아니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또 우리에게 너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도로서 마땅히 이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이런 그 영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 내어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됨이라. 그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밤낮으로 우리가 이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하면서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이 잘못된 비난이나 오해들을 막 일으키고 있는 이런 소음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비난은 뭘부터 옵니까?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그 어떤 돈 물질적인 부분. 그래서 이 일꾼에게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목회자들에게는 한 가지 뭐예요? 성을 조심해야 되고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 이 물질적인 걸 조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이 사도도 주님이 계속 다루시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사에 가면 모든 시선이 집중이 돼요. 사람이 그 이런 그 하나님이 그 겸비하게 다루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오버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우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 양을 사랑하는 이것이 없이는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7절에 나오는 유술한 유모 이 어머니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나 혼자 살자고 뛰어 도망간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두지 못해 가지고 그 아픔 때문에 탁을 그 마음이 무거워서 있던 그 부모처럼 너희들을 그냥 피터니 같은 너희들 고만이 얼마 안 됐는데 양육하지 않고 뛰어나와 가지고 늘 너희들 때문에 기도하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2장 거기 17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어떻게 막았어요? 핍박을 통해서 막은 거예요. 이 사단이. 사도 바울을 이쪽에 두지 않도록. 그래서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이 사랑의 극치는 이 바로 그 우리의 이 부모들의 소망이고 부모들의 기쁨이고 부모들의 자랑이고 부모들의 면류관이고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영광이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 자식들과 같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전부고 나의 희망이고 내 기쁨이고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이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사도 예, 제가 찾는 것이 그대로 가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오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자로서의 어떤 동기나 자세로, 삶의 자세로 주님을 섬겼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그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분이 이 학자들에 의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불과 시간적으로 얼마 됐어요? 길어야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짧은 2년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급성장한 거예요. 막 질적으로 막 양적으로 이 교회가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회에서 그들이 회당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따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복음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3절부터 거기에 보면은 13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든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사도 바울은 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 정말 어떻게 보면 핏덩이 같은 그 자식들을 놓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이 소망을 주님 오심을 막 기다리면서 이런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베리아 성도들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확인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켰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죠. 이 13절에 이 감사의 내용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들 안에 들어가면서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4절에도 1장 4절을 보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5절에 나오는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말로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믿는 자 속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크심이었던 것으로 알게 한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중생하게 했다. 살려냈다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능력, 그걸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어요. 성령이 그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뭡니까?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살아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명예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창조가 일어났어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 감각이 회복이 된 거죠.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영적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이제 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그런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복음이 거기 이제 이 6절에 보면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어땠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 이 지금도 공산주의 이 옛날에 소련에 보면 침례 받으면 목숨 걸고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침례 받으면 죽이니까. 우리가 지른 시대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자, 이게 우리는 누굴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런 그 전도팀들이죠.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5, 6개월 반대 그들의 삶을 보니까 경건하고 그들의 삶, 그들의 사랑, 그들의 그 주님 안에서의 그런 작은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따라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다.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을 본받았어요. 그렇게 돼서 마게도냐, 아가야, 이 그리스 전지교죠. 그리스 전 나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역할 모델이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자, 사도 바울이 불과 몇 개월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막 그 주님을 본받고 그래가지고 놀라운 그 믿음의 소문이 그 주변에 성도들이 막 다 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실은 궁금해가지고 여기다 복음 전하고 베리아 그다음에 아덴에 와서 어떻게 해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이곳에 보내봐요. 저기 그때 당시 때는 뭐 메스미디어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다시 가서 확인하는데 우리가 3장을 보죠. 3장 1절에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약간 2장 17절부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랬잖아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리만 아덴을 머물기로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아무나 이런 여러 환난 중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제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그랬어요. 혹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좌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좌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 사역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이 그때 당시 때 사도 바울이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천막 텐트 사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누디아나 이런 성도들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 복음의 초기에 너희가 나를 도왔다는 말이에요. 이 헌금을 지원했다고 하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살맛났다.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몇 개월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개인의 신앙이 복음이 분명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부패는 여기서부터 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서 교회 진리가 증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교회 진리로 그들이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하고 교회가 몇 명이 되든 세워져야만이 그걸 떠났거든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떠났기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이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5장 거기 이제 12절에 보면 이 짧은 시간인데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집사와 장로 형제님들이 이제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 하고 그러는데 이 공식적인 그런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꾼들을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것은 리더십을 얘기해요. 영적인 그들이 이 사랑의 수고로 그들이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 인정하고 그들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리더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데살로니전서 1장 거기 이제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죠. 믿음의 역사. 이 사도 바울의 그들이 감사한 내용은 이 복음이 그들이 말로만 전하진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증거되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죠.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자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그리스 신화 또 그 얼마나 많은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제사를 그냥 탁 버리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이 유교 문화 때문에 초기에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물론 일제시대나 이제 공산체 할 때 제가 순교자들 있는 그 거기 한번 가봤는데 한 뭐 그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초기에 순교자들이 한국 기독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이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했다고 이제 보는데 여하튼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들이 그냥 우상을 그들이 그토록 그냥 모든 것을 기울이고 섬겼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방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이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이런 그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 형제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기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로 일어나요.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이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나 제가 쓸모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제적인 역사를 가져와요. 내 믿음은 정말 역사하고 있는 믿음인가?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위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뿌리와 열매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이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지옥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 천국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라 믿는 자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정말 우리는 믿고 있는가? 약속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요. 이 교회는 지식이 많은 게 아니죠. 짧은 기간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베레아 성도들도 그렇고 이 대산의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속에 역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것은 두 가지에서 나타나요. 이 교회에서는 크게 안 나타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요. 가장 가까움.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나타나 있어요. 수고로. 그리고 이제 이 먼저 된 성도들이, 일꾼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정말 이 사랑을 먹고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이 수고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냥 주고 싶죠. 상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함께 있고 싶어하고 상대 유익을 구하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 대한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싶어하고 어떤 일이든지 눈치를 보거나 누가 평가하거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말씀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이 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서만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면 주님이 예, 은혜를 부으시는 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사랑의 수고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요. 여기 이제 9절에 아까 나왔던 그들 믿음의 역사 결과는 뭐예요? 우상은 그 우상의 특징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거짓이에요. 참되신 하나님,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 봉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어디에 표현해요? 하나님 사랑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디에 표현하느냐? 교회에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이게 다 사랑의 힘으로 해요. 내가 뭔가 지금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랑이 금이 가고 사랑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연장하기 때문에 애찬할 때도 그냥 칭찬도 듣고 싶고 막 이렇게 내가 잘했다 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만족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환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주님 오심을 늘 사모하고 마치 그 어부 아버지가 멀리 떠났다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들도 있고 자기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이 예,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간절히 기도하듯이 그냥 날씨가 나쁘고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기다림을 이 성도들은 그 기다림을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과 불편함을 안고 인내로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들은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가져와요? 거룩함을 가져와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 너희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그 거룩함이 실제 믿음은 거룩함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너무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오심에 대한 권면을 하거든요. 이 4장 13절부터 보면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그러면서 5장에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주님 오심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도적에 대한 회사라는 고통이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너희는 낮에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거.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게 기독교 3대 가치요 3대 덕목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 테스트하는 시금석이에요.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이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는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전체 서신서에서 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그 개인의 구원이 여기 이제 아까 4절부터 그 이 6절까지 그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가 확실했던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론적으로 그 모든 그 지역에 본이 됐던 교회. 교회가 성장하는. 개인의 구원이 확실하고 구원, 교회관이 확실했던.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2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들이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성도를 돌아오며 사랑의 수고를 했던 일꾼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이런 일꾼들이 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이제 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13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왔던 그 훌륭한 성도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2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는데 유대 하나님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대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이 지금
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는 것처럼 그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가지고 너희들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고 있지겠다. 그래서 훌륭한 일꾼들, 훌륭한 성도들, 이게 이 대사람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3장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역사하는 걸 디모데에서 확인하고 4장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 주님 오심에 대한 이 교리들을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대사람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고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이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1 플러스 1은 몇이죠? 2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인격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학원에서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야 상관없어요. 그 과학적인 이미 증거된 확보된 그런 진리를 전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삼일체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요? 천연탄생, 예수님의 두 인성과 신성 이런 것도 부활, 기적, 하나님, 천국 질 이거는 갔다 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의 진리들은 믿음을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큼의 바울 같은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 요구하냐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격성이에요. 그 팥으로 메주를 써도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죠. 아, 우리 문영재가 얘기하면 무조건 저 믿을 수 있어. 인격에 대한 도덕성과 영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게 무기력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이것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게 어떤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적인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수학 진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격이 뒷받침이 안 되면 물론 우리가 완전해서 전하는 거 아니지만 이런 그 이 권위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이 권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면서 이런 그 삶에서 이 진리를 실천하고 정말 진리가 내 안에 돌아가지고 이 진리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내가 이 맛을 봤으니까 내가 이 병 치료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만이 그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 당신 뭐 때문에 그러요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을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동의하고 내 이제 교회 생활하고 세상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영적인 권세.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까? 전도가 실제 열매를 맺었어요? 말씀이 내 삶과 인격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함께 하심이 경험되고 있느냐? 그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주님이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주님이 내 피로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임재를 그런 삶의 간증, 삶이 영적을 가져오는 것이 실제적인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그 도덕적인 이 권위나 영적인 권위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막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딱 병원에서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막 책망해도 뭐예요? 아프고 쓰리는 얘기도 그게 다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런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 권위가 서면 우리가 전한 말이 그들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전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응병보다도 설득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 우리가 잘 아는 만델라가 그 30년 그 감옥 섬에서 막 고통을 받았잖아요.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어요.
그 사람 뭐 학벌이 어떻고 이런 거 아무 따지 않아요. 아프리카 전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세계가 그 사람을 인정했어요. 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말은 권위가 없어요.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한 시간 바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 권위가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삶의 흔적이 있었어요. 내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있었어요. 고난을 받고 이 길을 걸어왔느냐.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신뢰와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일꾼을 이 바울과 그런 일행 또 이 대산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훌륭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대산 성도들은 이 복음의 역사와 또 이런 그 놀라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대산교회 전사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얼마나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초기에 이렇게 훌륭한 그런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시고 얼마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대산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핍박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있어요. 쉽게 거짓말하고 막 쉽게 막 그냥 내 편의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죠.